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커입니다. 아, 오늘은 그 우리말의 향치에 빠지다 박경리의 토지 두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토지를 읽게 된건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유시민 씨를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유시민 씨가 아마 본인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일 거예요. 글쓰기 책에서 세 권의 책을 아마 많은 책을 추천하는데 그래도 다른 책다 모르겠고 이 나는 이책세권 정도는 글쓰기 정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추천한다 라고 했던 책들이 세 권이 첫 번째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였고 두 번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었고 세 번째는 박경리의 토지입니다. 근데 뭐 공통점 보이죠? 앞에 두 권은 서양식 책이에요. 서양의 책을 번역해서 우리 쪽에 들어온 거고 세 번째 책은 말 그대로 제가 부제를 달았지 않습니까? 우리말의 향취를 그대로 담고 있는 책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있는 책들을 아무리 잘써 있다 그래도 번역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말의 향취가 빠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건 두 가지 이유겠죠. 첫 번째는 번역가의 능력의 문제. 번역가가 애초에 자기의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타고난, 뭐 번역가 중에서 본인만의 글을 쓰는 분도 계시지만 많지는 않죠. 번역만 거의 전문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번역가가 자기만의 글체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문제. 근데 사실 그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문제가 가장 큽니다. 뭘까요? 네, 번역은 반역이라 그러죠. 그만큼 번역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원문을 훼손시키지 않고 원문의 오롯한 뜻을 우리 그 독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이 또 이음새, 징검다리 역할이 바로 번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번역체인데 뭐칼 세이건 코스모스를 하는데 자기 뭐 우리 고유의 말 시나브로 이런 말들을 넣고 이런 건좀 어색하겠죠?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게 그래서 말 그대로 유시민 씨도 사실은 우리말을 정말 잘 쓰고 싶으면은 박경리의 토지를 읽어보세요 라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기 시작했고 1편 남겨드리고 엄청나게 시간텀이 지난 이후에 읽어드린 이유는 제가 한번 읽었는데 방언들이 되게 많고 그 저도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를 정독하고 여러 번 읽으면 우리말은 정말 잘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낭독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의 향취에 빠지고 우리말을 좀잘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을 뒷산 잔목숲과 오도마니 홀로 솟은 메뚜기 누릿누릿 시들 것이다. 이러고 저러고 해서 세운 송도비며 이끼가 낀 연려비며 또는 장승 옆에 한두 그루씩 서 있는 백일록 나무에는 물기 잃은 바람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고 나면 겨울에 긴 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해가 서산에 떨어지고부터 더욱 흐느끼는 듯 꽹과리 소리는 여전히 마을 먼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밤을 지새 모양이다. 하기는 마을 처녀들의 놀이는 이제부터 달뜨기를 기다려 강가 모래밭에서 호작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시작될 것이다. 진징상 올릴까요? 방문 앞에 계집종 귀녀가 와서 묻는다. 벌써 두 번이나 물어보는 말이다.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다. 등잔에 불을 켜야겠습니다. 하며 귀녀는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채찬판댁 당주인 최치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오래 묵은 한지 같은 저녁 빛깔이 방 안에 밀려들고 있다. 등잔불이 흔들리면서 밝아온다. 어둑어둑한 방에서 정말 글을 읽고 있었는지. 채치수 콧날에 금실 같은 한 줄기 불빛이 미끄러진다. 수그러진 그의 콧날이 날카롭다. 이 세상 온갖 신경질과 우수가 감도는 옆모습.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칠것 같은 위태위태한 분위기가 방안 가득히 맴돈다. 자리나 까라. 네, 거들떠보는 것도 아니었건만 귀녀는 눈웃음 치며 도톰한 입술을 오므린다. 병약한 치수로서는 번거로웠던 명절날 집안 행사에 어지간히 시달려 피곤했던 것 같아. 저녁은 안 드시겠습니까? 아랫목에 자리를 깔아놓고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 귀녀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방에서 물러난다. 대청을 지나 건너편 방으로 해서 그 방에 이딸린 골방으로 들어간 귀녀는 품속에 명경을 꺼내어 얼굴을 비춰본다. 치수방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방에서 명경을 보았었는데 머리를 쓰다듬고 한번더 거뭇거뭇한 자기 눈을 들여다보고 나서 명경을 품속에 넣는다. 뒤뜰로 향해 난 장지문에서는 아직 엷은 빛이 스며들고 있다. 골방 문을 열고 뒤뜰 신도 위에 신발을 신을 야다말고 귀녀의 눈이 맞은편으로 쏠린다. 사랑 뒤뜰을 둘러친 것은 야트막한 탱자나무의 울타리다. 울타리 건너편은 대숲이었고 대숲을 등지고 있는 기와집에 안팎일을 다 맞는 김서방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울타리와 기와집 사이는 채마밭이다. 그 채마밭을 질러서 머슴 구천이가 지나가는 것이었다. 냉담한 귀녀의 눈이 구천이의 옆모습을 따라가다가 눈길을 거두며 실뱀이 꼬리를 치는 것 같은 미미한 웃음을 머금는다. 귀녀는 신발을 신고 치맛자락을 걷으며 안철을 향해 돌아 나간다. 무배추를 심은 채마밭이 아슴아슴한 저녁 안개에 쌓여 들어가고 있고 부스스한 옷 매무새의 김서방 댁이 부엌을 들락거리며 부산을 떨고 있다. 닭장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닭들은 배추잎을 쪼아먹고 있었다. 땅바닥에 눈을 떨구고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당산 누각 앞에까지 올라간 구천이는 자신의 발뿌리를 오랫동안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다시 느릿한 보조로 누각에 올라간 그는 난간을 짚으며 걸터앉는다. 달뜨기를 기다리는가? 마을엔 아직 불빛이 보이지 않았고 채탄반대 기둥 귀에 내걸어놓은 육각등이 뿜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아 달은 솟을 것이다. 낙엽이 날아내린 별당 연못에 박이 틀어 누운 부드러운 초가 지붕에 하얀 가르마 같은 소나무 사이 오솔길에 달이 비칠 것이다. 지상의 삼라만상은 그 청정한 천상의 여인을 환상하고 추적하고 포옹하려 하나 온기를 잃은 성녀, 달은 영원한 외로움이요. 어둠의 강을 건너는 검은 명부의 깃손이다. 구천이는 눈을 감고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지난 정월 대보름 날에는 당산에 달집을 지었었다. 호이, 달 나왔다. 아이들이 달을 향해 소리치면 강아리도 덩달아서 지서되었다. 저마다 한 가지 소망을 품었을 마을 사람들이 달집 둘레에 모여들면서 불을 질렀었다. 훨훨 타오르는 불길. 안악들은 손을 모아 수없이 절을 했었다. 불빛을 받은 사내들 얼굴은 짓불기에 번들거렸으며 숯은 숯덩이처럼 짙게 빛났었다. 순박하고 경건한 소망의 기운이 끝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장날에 모여든 장군처럼 떠들기를 시작했었다. 사내들은 곰방대를 꺼내들며 안악들은 코를 풀고 치맛가닥을 걷어 불빛에 윤이 나는 콧등을 닦으며 새삼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친지들의 소식을 물어보고 씨밭은 암소 얘기며 떡이 설어서 애를 먹었다는 얘기며 놓친 애 수위 걱정이며 이윽고 달집은 불길 속에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불길마저 사그라지면은 끝없이 어디까지나 펼쳐진 은빛의 장막. 그 장막 속에서 논이는 그림자 같이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갔던 것이다. 달이 떠오른다. 강이 굽이쳐 돌아간 산마루에서 달이 얼굴을 내미친다. 까맣게 찢겨진 나뭇잎들의 흔들린 모양이 뚜렷해지고 밋밋한 나뭇가지는 잿빛, 아니 갈빛을 띠기 시작했다. 꽹과리 징소리가 먼 곳에서 흐느껴 울고 강가에서 부르는 처녀 아이들의 놀이소리는 좀더 가깝게 들려온다. 달은 산마루에서 떨어져 나왔다. 아직은 붉지만 머지않아 창백해질 것이다. 흐 번덕이는 섬진각 적현은 전라도 땅, 익현은 경사도 땅. 너그럽게 그어진 능선은 확실한 윤곽을 드러낸다. 난간에 걸터앉아 달 뜨는 광경을 지켜보는 구천의 눈이 번뜩하고 빛을 낸다. 달빛이었는지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참담한 소망이었는지 모른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정말. 방금 전까지 제가 최근에 그 외국 문학 소설들을 많이 읽어드려서 국내 소설은 정말 오랜만에 읽어드리는데, 그리고 또좀 연식이 좀 되신 분이죠. 또 돌아가셨고, 이책 자체가 워낙 좀 오래가 되긴 했지만, 우리말에 쓰는 솜씨가, 와, 정말, 그 뭐라 그러지? 어떤 경지에 올랐다. 그 표현이 되게, 제가 말하는 표현이 창피하네요. 야,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좀그 읽기가 쉽네요. 묘사가 좀 많아서 그런지,
1편에서는 좀 약간 그 대사체가 좀 사투리가 많아가지고, 방언들이 많아가지고 좀 읽기 어려웠었는데, 오늘 묘사가 아주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경리, 박경리의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여러분의 우리말 솜씨도, 향기로우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항상.